김승기 씨 오세요. 저기 이사하신 회장님과 선생님 빼고 또 가수협 회장이신 이재현 씨 오셨습니다. 그리고 서문탁 씨 오셨습니다.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외에도 장윤정 씨 그리고 뭐 서은도 씨, 박미경 씨, 김종서 씨, 알리 이런 분들이 저희가 참석을 헌정 앨범에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후배들을 대표해서 저희 가수협회 회장이시기도 한 이재현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을 해주시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가요사의 전쟁 앨범이라는 얘기를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. 이 영광스러운 이 앨범을 발표할 수 있게 참 모두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준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인선 정사를 할 수 있게까지는 벌써 반세기가 넘었네요. 이 반세기 동안 그야말로 전국에 많은 10대 소녀부터 그 시절 지금도 그리고 지금 오늘의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곡입니다. 제가 부르긴 불렀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제가 100곡, 1000곡, 10000곡을 부른들 무슨 게 헌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번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헌정사를 받으셨다는 데에서 다시 한번 전국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또 이 곡을 멋진 곡을 만드신 작곡, 작사 또 이 곡이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. 52년 동안인데 그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이 노래를 그야말로 다시 또 가장 멋진 요즘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멋진 후배님들이 다시 리바이벌 해서 불러준다는 것은 저도 사실 기대되고 흥분이 됩니다. 왜냐하면 가수는 누구나 다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. 제가 불렀던 노래지만 또 우리 후배님들이 부르면 그 노래는 또 그 우리 후배님의 노래입니다. 그 내가 불렀던 노래를 또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멋진 노래가 될까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준비 중이지만 지금부터 기대되고 또 정말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신 우리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노래도 이제 한 시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50몇 년 이렇게 빨리 가볼 줄 몰랐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이 자리에 비롯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분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주신 후배님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